근데 자다가 집에서 수영복 쪽 혼자 자다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평상시에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는 건 많이 들었죠? 예, 많이 들었어요. 언제부터 그랬어요? 무호흡증은 네. 없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무호흡증은 이제 성인 돼가지고 네. 조금씩 있었는데 이제 심하진 않았는데 좀 심해진 게 지금 한 10년? 10년? 예. 이게 이 정도로 중증까지는 아니었는데 진짜 중증으로 좀 심해진 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예. 근데 갑자기 수면당황검사를 받게 된 계기가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 죽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자다가 집에서 수면무호흡 쪽 혼자 자다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나는 저보다 좀 더 날씬하고 제가 알기로 이렇게 심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니까 좀 이제 겁이 나서 검사를 받게 됐죠. 수면당을 한 결과지를 갖고 오셨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산소 포화도가 제일 낮게 떨어진 게 55%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기절할 수준이거든요. 게다가 그 평균 산소 포화도가 86.9%예요.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숨 쉬고 있을 때는 95% 이상이 유지되는데 거의 10%가 떨어졌다는 거는 당뇨, 고혈압 뭐를 비롯한 온갖 질병이 다 올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. 양압기를 쓰고 또 무호흡지수가 23.5가 나왔어요. 그러면은 그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중등도 상당히 심한 편이거든요. 양압기를 쓰고 또 이 정도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데 양압기를 쓰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부작용이 있나요? 양압기를 쓰면서? 어떤 문제예요? 네, 이렇게 착용하는 게 좀 솔직히 불편한데 네. 이거야 뭐 좀 제가 살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쯤이야 뭐 감안할 그렇죠. 수 있죠. 근데 그렇죠. 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가슴 통증하고 딱 그 등 통증 같은 위치 같은 높이 등 가슴이 이게 너무 하루 종일 아프니까 하루 종일 예, 뻐근하고 막 해가지고 예. 숨쉬기가 좀 불편해 예, 그러니까 양압기를 차고 자면 여기가 아프다는 생각에 자기가 좀 싫을 때도 있어요. 좀 오히려 아, 자는 게 부담스러워. 네. 이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코를 고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입이 작고 구강이 턱이 좀 작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. 일단은 처음에 물었을 때 걱정했던 것, 생각했던 거와 지금 실제로 착용했을 때 그 차이 느낌? 걱정한 건 따로 없었는데 네. 막상 껴보니까 막 크게 이물감 같은 건 없어요. 근데 뭐 이빨이 아프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처음 찼다고 해서 좀 거부감 그런 건 전혀 없어요.